책임 종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79페이지 입시자 대표회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별 대표자 및 입시자 대표 임원은 관리기관 정한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뭐 한다? 해임할 수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업무 뽑는 방법에 대해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결격 사유, 자동 상실 부분에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엔 해임 사유에 대해서. 해임 사유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뽑는, 선출하는 방법에 반대로 하면 된다. 똑같이 하면 되죠. 똑같이. 자, 해임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기관 정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해임 사유 중에. 해임 사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관리기관 위반을 했다든가, 어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위반을, 어떤,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해임 사유가 되죠. 그거에 대한 절차는 동별 대표자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찬성으로 해임되지요. 해임. 그 선거구에, 동별 대표자의 경우는 그 선거구죠. 선거구에서 투표를 했던 분들의 과반수로 투표하고 과반수로 해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임원, 회장 임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전체죠. 이거는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로 해임된다.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입니다. 자, 이사. 이사는 마찬가지로 관리기관 정원 절차에 따라서 해임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봤습니다. 자, 다음에 입주자 등은 자, 선거관리 관리기관 준칙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 개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 회장님이 새로운 회장님들을 이제 임원을 뽑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관리기관 신고한 다음에 그 신고된 선거관리 선거수에 따라서 뭐 해야죠? 동대표가 뽑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되죠.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뭘 둔다?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선거관리위원들을 구성한다.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해임을 위해서 임원의 선출의 해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들의 위원이 될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은, 위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당연히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속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자, 피안정 후견인도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동별 대표자를 사퇴했어요. 사퇴는 1년이라 했죠. 해임은 2년이에요. 그죠? 사퇴는 1년, 해임은 2년. 해임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죠? 동별 대표자 사퇴하고 해임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에는 뭐할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될수 없다. 다섯 번째,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나 지명한 사람도 그 남은 기간, 똑같아. 해촉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촉된 사람도 남은 기간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00세대 이상은 5명에서 9명. 자, 500세대 미만은 3명에서 9명. 호선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5명에서 9명, 3명에서 9명.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5명에서 9명 할까요? 아니면 5명 이상, 3명 이상 이렇게 할까요? 단지 사정에 따라 좀 틀리지만, 9명이라는 숫자를 거의 안 쓰죠. 그죠? 5명 이상, 3명 이상 이런 쓰죠. 그리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위원장을 하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여기서 뭐 하냐면, 선거관리 규정을 확정을 해가지고, 선거관리 규정대로 뭘 하죠? 동대표를 뽑습니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선거관리 구성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를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선거관리 업무 중에 하나예요. 업무 중에 하나. 그리고
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하죠. 경비나 돈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 선임 해임이 된 임기의 가능성도 규약으로 정하죠.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소재지에 누구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표 관리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자, 우리 단지 선거관리를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주세요 하면 그분들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법으로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투표함, 투표소, 그 다음에 인, 투표인을 달라고 하죠. 그럼 거기서 줍니다. 근데 지금은 사죠. 아파트에서 비용해서 삽니다.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용은 안 하죠. 현장에서. 입주자 대표회 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게 질문이 지금 나왔네요.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대표 구성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로 찬성을 하는데, 자, 그럼 어떤 사항들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규약의 개정은 누가 했죠? 처음에 사업 주체가 했죠. 이제 그죠? 제안. 제안은 재정은 이제 사업 주체였고,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할 수 있죠. 그죠? 개정안. 제안은 개정하고 재정하고 좀 헷갈려요. 재정은 사업 주체 관리인이 하고, 개정은 이제 그거를 맞는 걸 계속 개정하는 건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규약에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 재정 개정 그런 것들을 하죠. 그게 뭐예요? 선거관리 규정 같은 거를 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제한을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주민의 10분의 1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관리비 등의 사용 집행에 사업 계획이나 예산 승인을 그다음에 추경, 변경하는 부분도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하죠. 그죠?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하죠. 여섯 번째, 감사인, 관리비 등 회계 감사, 보고서 승인, 그죠? 보고서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 승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운영 유지, 각 개별로 운영 기준들을 대표 의결을 할 수 있죠. 각각의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주차장 운영 규정 만들 수 있죠. 승강기 운영 규정도 만들 수 있고요. 자치관리를 위한 자치관리기구들의 직원에 대한 임명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사항인데, 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사무소 임명 누가 해요? 입주 대표 의결로 하죠. 과반수로. 그래서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대표 의결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열 번째네요. 자, 장기성 계획에 따른 공영부분의 보수 교체 계량권도 입주 대표 의결하죠. 그래서 소장님들은 장기수선 사용 계획서를 대표의 의결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의결 처리하죠. 11번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행여가 신고 행위 제한도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입니다. 나중에 단지에 가면 CCTV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행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결로 해줍니다. 공동주택 공용부 담보 책임 종료 확인도 하죠.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끝나는 거 담보 책임 확인도 입주자 대표에서 하는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 자, 우리 아파트 외의 입주자들, 사용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위탁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의결로 가능하는데, 단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나눔센터는 의결사항이 아니에요. 규약의 별지에 있는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의 규정이 규약의 별지사항에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자, 14번째. 허용 제한, 아까 얘기했죠. 주민공동시설, 인근, 입주자 등이 사용할 수 있게 그 허용 제한하는 부분. 안전관리계획하고 장기성계획. 장기성계획이 안전관리 수립 또는 조정의 비용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표 의결사항입니다. 대표 의결사항.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 상반된 조정을 누가? 자, 이게 관리주체 업무가 아니에요.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하는 겁니다.
관리주체 업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 이것도 질문이 관리주체 업무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이 틀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 대표 의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재 82페이지. 입주자 대표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과반수인 게 그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동별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 다 과반수면 과반수 의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공동주택 공영보험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서는 예외다. 의결할 수 없다. 제외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과반수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뭐는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는 의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장기선 계획의 수립 조정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한다.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제법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을 할수 있는 거 뭐든지 할수 있죠. 근데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예요? 자, 1번. 공동주택의 공영물 담보 책임 종료 확인. 이해네요? 얘는 할수 없대. 나머지는 다할수 있죠. 그죠? 자, 찾으면 기억법만 보다 예외로 할수 있죠. 예외로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제외사항. 나머지는 다할수 있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할수 있고요. 장기선언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개량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기선 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비용 수반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2개 나왔네요. 자, 여기서 하나 넣는다라고 하면, 아, 요거였죠. 요거. 없나요? 안 보이네. 넘어가겠습니다. 안 보이네요. 자,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결한 때는 의결했어요. 입주자 대표. 자,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장이 대표님들, 이달 몇월 며칠 날 대표 의결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있겠죠? 안건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회장님은 회의하기 전 5일 전까지 그 회의 자료를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에게 전달해 주죠. 회의 자료는 소장님께서 자료를 첨부를 해 주죠.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언제 대표회의 합니다라고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과반수로 확정이 되는데 사용자인 경우는 담보 종료 확인서만 안 된다라고 기억하고 자 그랬을 때 어떤 건안 된다?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안 된다. 대표 의결할 때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공동체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결은 안 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원 인사 노무, 관리, 부당 간섭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처벌받아요, 지금은 처벌받습니다.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처벌받습니다. 간섭해서 안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계획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소집을 해야 됩니다. 소집을 하고. 자, 그런데 회장님이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소집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한다? 감사가 아닌 이사가 하죠. 이사가 하는데 어떻게 직무 대행을 합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 구성 3분의 1이 청구할 때, 아, 회장님이 대표 의결 안 해요. 왜? 그분이 소집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님이 대행을 하는데 그때 누가 한다? 이사님이 대행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3분의 1이 청구해. 아, 우리 회장님이 안 하니까 우리끼리 대표들 구성원 3분의 1이 청구하면 이사님이 하시면 되죠. 직무 대행자가.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연쇄해서 요청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10분의 1이 요청한 때 장기선 계획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죠. 전체 10분의 1이 요구한 때는 회장님이 안 하셔도
누가 이사가 할 수 있다. 언제? 14일 날에 할 수 있다. 이 문건 교재 8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예요? 교육회에 대해 누구를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 실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성실히 이수해야 됩니다. 지금 전에는 소장님들이 이수했어요. 이수. 소장님들이 이수했는데 지금은 대표님들 교육 이수 현황이 관리가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다 조직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 4시간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수 안 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수 안 하면 해임 사유 중에 하나죠. 해임 절차 중에 관리계약상 해임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대표님 뽑았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해임되면 안 되죠. 교육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시장 군수 교육을 하는 운영 윤리 교육에 대해서 이수해야 되고요. 반드시 성실히 이수해야 되고 안 하면 동대표 해임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임 절차를 통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는 매년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매년 몇 시간? 4시간 이상 운영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집합 교육을 하든가 온라인 하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통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하죠. 온라인 교육. 이때 입주자 대표 비용이 들어가죠. 온라인 교육비가 만원 들어갑니다. 만 원. 그래서 교육 받으면 그만 원을 지불하고 이수증을 관리 주체에 주죠. 그럼 관리 주체에서는 우리 대표님이 법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선거구에 주민이 아, 우리 대표님 마음에 안 들어. 해임하고 싶어. 그 하나가 뭐예요?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 주체에 물어보죠. 우리 대표님 교육 받았냐 안 받았냐. 그 1년이 넘어간 다음에 얘기하겠죠. 올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는 입주자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되고, 1년에 법정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온라인이나 집합교육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1만 원 되겠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료증을 줘야 돼요. 윤리운영교육을 했을 때 수료증을 주고, 문서로서 수료증을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로서 교육받았다는 유무에 대해서. 자, 입주자대표 구성원은 있네요. 비용은 부담하죠? 입주자 대표의 회의 비해서 보통 1만 원 정도 이야기했고요. 수리비 본인이 시장을 필요하는 그 비용도 어디서 시장구청장이 지원해 줄수 있다. 그게 뭐예요? 집합교육을 통해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죠.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해 줄수 있는데 어떻게 무료로 해주죠? 강당 빌려다가 강사 섭외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그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실제적으로는 강당 빌려서 강사 섭외해서 집체 교육으로 끝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요.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조직 관리가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안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때는 10일 전에 이런 사실들을 누구한테 교육생들을 입주자 대표에게 1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일시, 당연하죠. 교육 시간, 장소, 내용, 교육 대상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10일 전에 입주자 대표에게 알리죠. 대부분 공문을 통해서, 아파트 공문을 통해서 아파트에 보냅니다. 언제 언제 이번에 교육이 있으니까, 언제 언제 온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 받으세요. 온라인 교육 안내해 주고요. 또한 집체 교육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이제 공지를 해주죠.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예, 그렇게 1년에 한번 보내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먼저 보내주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직법상 시장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에 관한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 분쟁이 조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에 관한 사항, 공동체 관리에 관한 법령 규약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 교재로 가져가야 된다. 다섯 가지가 다 맞는 질문이다라고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할 업무가 나오죠. 선거관리위원장. 자,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이죠. 호선이라 그랬어요. 그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 민명은 3명에서 9명. 500세 이상은 5명에서 9명이죠. 그 중에 호선을 하죠. 호선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해서 자격 충족 여건 여부 결격사유 두 가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장이 없어요. 선거관리장이 간혹 가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땐 누가 하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된 경우를 된 경우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어, 거리됐어, 그때 이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요 조건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한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다,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되죠. 뭐 범죄 경력 기관장에게, 경찰서장에게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회를 동의받아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회를 합니다. 성범죄가 있는지, 기타 유무가 있는지를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충족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서, 똑같은 이야기네요. 예, 아까 동별 받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 범죄 확인 경찰서 요청해야 되고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여기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면 조건이 있겠죠.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임이나 사퇴됐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붙고,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해신해야 되죠. 해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위임장 받아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받은 위임장은 소장님이 직접 합니다.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은 일하니까 못 가죠. 그러면 소장님한테 대리인 위임해서 소장님이 갑니다. 그때 소장님이 여러 가지 서류를 또 필요해요. 요건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시고 가시면 경찰서 가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설명하자면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공주법상 동별 대표자 선거 관련 설명을 옳지 않은 것, OX 푸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에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지요. 그죠? 이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법에 따라서 누구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직원 한 명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건 500세대 이상, 500세대인 경우에요. 500세대에 누구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된 직원이에요. 자, 최근에 반드시 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하라 그랬더니 어떤 단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설 기간에 어떤 부분을 위촉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그죠? 사설 기간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선임, 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그죠?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그죠? 맞죠? 맞는 질문이고. 자, 다섯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죠? 입주자 대표회장은 동별 대표 자격의 충족 여건 여부와
여부와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죠?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겠죠. 후보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범죄 경력 관계자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린 질문인데 왜 틀릴까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구성되지 않았어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반드시 뽑으셔야 되죠. 뽑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은 왜냐하면 이 사람 어쨌든 어찌 됐든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보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분을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업무를 해야 되고, 이 충족 요건을 마치면 소장님이 위임을 받아서 어디 경찰서에서 가가지고 관련 서류를 범죄 경력을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관리위원들이 잘못 뽑으면 대표님들이 또 어려움을 경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결격 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우리가 보면 중임한 사람은 한 번에 중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보면 두 번, 3회차 공고 나왔을 때 그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 그분이, 그 선거구에 있는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실제 사례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듭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를 가하거나 위법한 사항으로 인해서 두 번 이상 한 사람, 중임한 사람은 절대 못 나온다고 선거관리 규정에다가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거를. 자, 어떨까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 규정에다가 우리 법에는 중임한 사람이 그 선거구에 없다라고 하면 안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 사람이 이제 미운 거죠. 미우다 보니까 선거관리 규정으로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했어요. 중요한 사람은 절대 못 나온다라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 근데 중요한 사람이 그 선거구에 아무도 없으니까 세 번, 3회차에 나왔죠. 나왔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서 당신 나올 수 없다라고 반려를 해버렸죠. 반려를 해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냐. 법에는 반드시 두 명, 두 번 이해 공고 냈는데도 안 나오면 세 번째 한 사람, 세 번째 3회 공고한 사람은 나올 수 있다고 규정 냈는데 왜 너네가 못 나오게 하느냐. 아니, 우리 선거관리 규정이 있다라고 선거위원회 했죠. 이게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막 난리 났죠, 아파트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선거관리 규정이 위법하다. 상위법 위법이다. 그래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개정하라. 그 문구를 삭제해라. 거기서 주장은 뭐였냐면 입주자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입주자 동의를 받은 건데 왜 우리가 잘못했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 이야기에서 정당성이 될 수 있지만 법에, 상위법에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거구에 2회 이상 안 나왔을 때는 중임한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은 했을 때는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선거관리 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봐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제정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간혹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선거관리위원들 잘 뽑으셔야 되고요. 선거관리 규정 아파트에 맞게끔 준칙처럼 관리계획 개정한 것처럼 선거관리 규정도 돌아가셔서 아파트에 맞는 부분을 살펴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 규정이 있는데 선거관리 규정대로 동대표를 안 뽑으면 나중에 선거관리 규정대로 우리가 대표님이 안 뽑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가시게 되면 선거관리 규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선거관리위원들하고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